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집에 있으면서 새로 가지게 된 취미와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원래부터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랑 나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못 나가는 거랑은 되게 다른 거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정말 삶아졌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취미 활동? 뭔가 새로운 재밌거리를 조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단 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뜨개질입니다. 일단 이게 집에서 하면은 시간이 진짜 잘 가요. 진짜 딱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그때 제가 그냥 갑자기 코바늘이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코바늘을 배우면서 담요를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이 코바늘이랑 대바늘 뜨개질에 엄청 빠져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것들 몇 가지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이런 모티브들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발라클라바도 뜨고 있어요. 겨울에 쓰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눈만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뿅 나오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유튜브 보고 이렇게 다 뜬 거거든요. 이 코바늘을 배우면서 유튜브의 순기능을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항상 비생산적인 취미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집콕 기간이 끝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뜨개질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포레오 UFO입니다. 보통은 팩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누워서 질질 흐르고 있으면은 팩이 다 되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의 시트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시트팩을 딱 90초 안에 끝내주는 제품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다 보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몰랐어. 나이가 들면서 다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집에서 혼자 조용히 늙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 하면서 써봤던 제품인데 이렇게 하고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서 쓰면 되는데 꾹 눌러서 연동을 해줍니다. 얘네가 이렇게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서 연동이 싹 되거든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 정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뉴스 정키 모드로 해두고 시작하기를. 점점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싹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처음 받았을 때가 마스크랑 환절기 때문에 진짜 트러블이 절정으로 올라왔을 때였는데 그때 그래서 집중 케어로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트러블이 엄청 잠잠해지고 그리고 붉은기도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 에센스가 엄청 진짜 듬뿍 들어있거든요. 보통은 한 두 번 정도 돌리는 편이에요. 남아있는 거 쪽 짜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번거롭거나 귀찮으면은 손이 잘 안 가서 뭐가 있더라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얘는 엄청 간단해서 매일매일 케어하기 되게 좋아요. 피부에 열감이 엄청 잘 오르는 타입이에요. 열감이 잘 올라서 더 건조한 타입인데 그냥 열을 즉각적으로 딱 낮춰줘가지고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 아니면 중요한 촬영이 있다 할 때는 얘를 먼저 사용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나처럼 방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세척해서 그냥 말려서 쓰면 되거든요. 피부과 같은 데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케어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자취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화장실이 넓지가 않아요. 화장실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접이식 욕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접이식 욕조 처음에 사고 싶지 않았어요. 다 너무 못생긴 거야. 근데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베스밤 같은 거 선물 받아도 저는 쓰지도 못하고 버린 적도 있거든요. 선물해준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쩌겠어요. 욕조가 없고 내가 호텔에 갈 일이 없는 걸. 접이식 욕조를 드리고 나서는 굳이 베스밤 같은 게 없어도 그냥 탕 안에 몸만 이렇게 녹이고 있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접이식 욕조만 구매를 했는데 이게 덮개가 없으니까 물이 너무 빨리 식고 화장실 안이 너무 금방 습기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덮개를 나중에 구매했거든요.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배송비를 두 번 내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탕 안에서 몸을 녹이고 난 다음에 로브를 입습니다. 사실 이런 베스로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제품으로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가격대를 비교해보고 좀 합리적인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호텔에 납품되는 제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생일 선물하면서 제 것도 하나 샀는데 제가 산 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은 텔이고 여기 바깥은 좀 더 부드러움? 얇은 수건으로 된 베스로브는 솔직히 좀 후줄근하잖아요. 얘는 좀 탄탄하고 톡톡한 느낌이 있어서 입었을 때 그렇게 후줄근해 보이지도 않고 좋습니다. 물론 뭐 베스로브 입은 거를 누가 보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거울 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후줄근하면은 거울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실크 터번이에요. 무슨 터번을 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잘 때 엄청 많이 상하거든요? 베개에 이렇게 비벼지면서 마찰이 되면서 엄청 많이 상해요. 그리고 저는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를 올려놓고 잤거든요? 이렇게 막 머리를 꽉 쪽매고 있다가 한참 뒤에 풀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풀을 때 머리 엄청 많이 뜯기고 그래서 이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실크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크 베개는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빨간 머리하고 나서 베개에 물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쓰고 자면은 베개에 물들 일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100% 실크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확실히 머리 묶고 잤을 때나 그냥 이러고 잤을 때보다 엉켜있거나 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탈색 모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 약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이래도 굉장히 쓸모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내추럴 와인입니다. 사실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는 뭐 맥주나 아니면은 진 한 병 사서 진토닉 같은 거 막 와악 마시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그렇게 마시는 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좋은 맛있는 술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내추럴 와인에 되게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내추럴 와인의 종류 이런 건 아니고 포도당이라는 내추럴 와인 샵입니다. 안주가 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원하는지 평소에 좋아하는 와인의 맛 이 정도를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내추럴 와인 하면은 뭔가 되게 비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비싼 와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편의점 와인 가격대 정도의 내추럴 와인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고 싶다, 특별한 술을 혼자서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포도당에 가서 내추럴 와인을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집에서 즐겨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저의 소소한 취미 이런 거를 좀 공유해봤는데요. 추천하는 아이템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